뭐냐고 물으신다면 청춘이 무엇인지 물으신다면 건강이 무엇인지 물으신다면 저희는 한 방으로 쭉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방에 훅 간다. TVN 차차차 공식 한방 주치 한방맨 대장인병원 서동영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장인병원 예. 서동영 한의사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인사를 부드럽게 합니까? 네. 잘 지내셨죠? 평생 거칠었나 봐요. 예, 네. 아니 굉장히 거칠었죠. 앞으로 좀 부드러운 남자가 되려고. 쭉쭉 그냥 들어오세요. 아, 그럴까요? 자, 그리고 우리 서동현 의사는 본인 지금 프로그램 내용 우리 차차차에 출연하시는 예. 거 혹시 예. 모니터링을 좀 하고 계시죠? 아, 예. 이번에 들어봤는데. 예. 들어봤는데. 예. 거칠더라고요. 거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워졌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모니터를 하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부드러워진 남자 예. 한방맨 서동영 한의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요. 우물정 1025 한 건에 100원 하는 유료 문자로 나 이게 좀 건강 상담을 좀 필요로 한다. 이게 내 건강에 이게 약간 적신한 것 같은데 요거 좀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우물정 1025 한 건에 100원 하는 유료 문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네. 꽁트 들어가죠. 출발! 출발! 아이고 아이고 서씨 오랜만이네. 아이고 백씨도 잘 지냈지? 아, 잘 지냈어. 아, 명절에 고향은 다녀왔고. 아니 그걸 못 갔어. 아니 왜 모처럼 고향 내려간다고 근무까지 바꿔줬더니만. 그게 말이야. 아, 콜록콜록 갑자기 콜록 기침이 안 그치는 거 있지. 괜히 울엄니가 더 걱정할까 하면 그냥 내가 못 갔어 못 갔어. 아이 근데 자네 감기 걸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기침을요. 아 내 말이 그 말이요. 목 뒤로 콧물이 넘어가는지 그냥 잘 때 더 힘들다니까. 아이고 어쩐디야. 병원은 가봤고. 아니 저기 감기로 그때 한번 병원 가고 안 갔는디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구만. 콜록콜록 이렇게 야 기침이 심해서야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안돼 일 못해. 아, 그러면 안 되겠네. 한방맨을 불러야지. 뭐 뭐요 같이 부르지 않고. 알았어 도와줘요 한방맨. 아 이런 분들이 참 계셨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감기 끝에 남은 기침이 두 달이 다 돼가는데 계속 감기가 나오고 목 뒤로 콧물이 넘어가는 느낌에 이 밤이 힘듭니다. 라는 청취자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문제 좀 해결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예. 해결해드려야죠. 예. 네, 먼저 백기 디자인님께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얼굴에 동굴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굴에 동굴이 있다? 예. 얼굴에 사람들이 저보고 네 얼굴에는 니글거림이 있어. 아, 니구리. 니글니글, 니글니글, 니글니글 이런 거. 얼굴이 너무 기름져. 에? 이런 거는 얘기 들었는데 동굴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 네, 듣는데요. 동굴이 있습니다. 얼굴에. 예. 부비동이라고 하는데요. 예. 코와 이어진 동굴 같은 공간이 예. 얼굴 한쪽에 네 개씩 총 예. 8개 존재합니다. 부비동이라고 예. 한쪽에 네 개씩 8개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예. 이 공간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왜 있는 겁니까? 코랑 이어져 있는데 예.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제 먼지 같은 이물질들을 배출해주고 이물질 배출 예, 호흡을 해서 들어온 공기들이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예. 이 밖에도 소리 낼 때 예. 코에 울림을 일으켜서 독특한 음색 만들어주는 역할. 또 전문가시잖아요. 아, 제가 노래도 하니까 예, 부비동을 울리는 거구나. 예. 부비동이 제대로 울리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비동은 예. 코 점막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예. 코 속에 염증이 쉽게 부비동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어져 있으니까. 아~ 부비동으로 염증이 퍼지게 되는 것을 예. 부비동염. 부비동염. 예. 예. 일명 축농증이라고 하는 축농증은 들어보셨죠? 충농. 많이 들어봤죠. 축농증. 농이 예. 쌓이다. 어디에? 아~ 동굴에. 예. 부비동이란 동굴에. 예. 그러면은 지금 축농증 얘기해 주신 이 부비동염. 이 부비동염의 증상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증상은 예. 일단 급성기랑 만성기로 나뉘어집니다. 아, 그럼 급성기 먼저 볼까요? 네, 급성기부터. 급성 축농증, 예. 급성 부비동염 증상은요? 보통 이제 3, 4주 이내에 예. 발생을 하고요. 예. 감기랑 굉장히 증상 비슷합니다. 증상 비슷하고 코 막히고 예. 콧물, 기침, 예. 발열, 두통 여기까지는 감기랑 되게 비슷하죠. 비슷해요. 이 밖에도 예. 부비동이 이제 뺨이나 눈 주변에 존재하는데 뺨, 눈 예. 주위의 통증 이번에 통증이 예. 있고 또 어금니 쪽까지 아프는 치통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실제의 치통과 다르죠. 이 부비동염으로 예. 인한 치통은 다른 겁니까? 예, 다르죠. 달라요? 예. 아, 그거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만성기 증상 한번 봅니다. 부비동염의 만성기 증상. 예, 만성은 예. 보통 한 3개월 이상 증상 지속됐을 때 만성기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코 막힘이 있고 농이 많이 쌓여가지고 근데 네. 이게 오래되니까 누런 콧물이 아하. 나오게 됩니다. 예. 이제 코가 또 그리고 쌓인 게 코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목 예. 뒤로 자꾸 넘어가는 이게 후비루라는 증상인데 예. 후비루 증상이 생기고 예. 목 뒤로 넘어가면서 목을 건드리기 때문에 기침이 자주 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증상 오래되면은 코에 안 좋은 영역 줘서 후각이나 미각이 냄새 맡는 거랑 맛보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요. 오. 농이 오랫동안 쌓여있으니까 오래되신 예. 분들은 입하고 코에서 심한 냄새가 악취가 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구취가 예. 있으면은 이게 이제 만성 부비동염을 예. 의심해 볼 수도 예.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보는 예.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비동염, 예. 뭐가 이렇게 코 안에 뭐가 쌓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에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급성 부비동염 예. 같은 경우에 예. 주요 원인은 감기입니다. 아 감기 그럼 조금 전에 우리 꽁트가 그게 예, 맞네요. 예 맞죠. 한번 감기 앓고 났더니 예. 이게 떨어지질 않는다 예. 이런 얘기가 맞군요. 예. 보통 감기 환자 한 87% 정도에서 예. 부비동염이 같이 발생한다는 조사가 있었고요. 아~ 예. 예. 대부분 이제 비염 발생 시 함께 발병합니다. 비염 발생 시. 예 비에 코에 염증이 부비동에 넘어가가지고 예, 부비동염까지 예. 일으키는 것이죠. 아, 제 아내가 아주 그냥 만성적인 비염 환자거든요. 예. 같이 있을 언제가... 가능성도 있죠. 예, 예. 예. 그리고요? 만성 부비동염은 예. 이제 되게 감기 후기 합병증으로 많이 발생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예. 감기 관리가 잘 안 되면 발생하게 됩니다. 야, 역시 감기 이거 무시할 게 아니래요. 예, 예. 예. 그리고요? 근데 청취자분께서 예. 한번 그 사연 들어보면 감기 예. 끝에 남은 기침이 두 달이 다 되어 간다. 예. 보통 이제 이렇게 오래되셨죠. 그렇죠. 그다음에 감기가 먼저 있었고 예. 그다음에 목 뒤로 콧물이 넘어가는 느낌. 아까 말씀드린 후비루. 예. 그다음에 밤에 힘들다. 밤에 이제 기침 나오고 하니까 밤에 주무시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잠 못 자요. 예. 이런 증상으로 봐서 만성 부비동염이 가장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아하. 예. 이렇게 의심이 되는군요. 예. 그러면 이걸 치료하려면은 이제 어떤 치료가 가능합니까? 이제 한방에서는 한약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데요. 예. 급성기에는 염증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한약을 써주는 게 좋고요. 그런 예. 그런 그 약들이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죠. 예. 그다음에 오랫동안 잘나지 않는 만성기 경우에는 예. 저번에 기관지 천식 그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예. 만성 비염이나 만성 기관지 천식과 마찬가지로 호흡기나 소화기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들이 만성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소화기나 호흡기에 떨어진 기운을 올려주는 한약으로 치료하는 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문자들이 관련 문자가 쭉쭉 들어오고 있어요. 예. 기온차가 나면 콧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예. 비염인가요? 라고 예. 비니님이 0412 비니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예. 예. 이제 기온차라는 자극에 의해서 코가 코점막이 자극돼서 생기는 비염의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기온차가 콧물이 많이 나오게 하는 원인이 되면 예. 비염을 의심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축농증 비염이 불치병이라고 하던데 우리 8089님의 질문입니다. 예. 근본적 치료는 불가능입니까? 불치병이라기보다 예. 고치기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아, 완벽하게 예. 완치하는 것은 쉽지가 않구나. 왜냐하면은 예. 몸에 면역력 떨어졌을 경우에 이런 예.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예. 사실 피로하거나 요즘 현대인들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예.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 면역력 자체를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관리를 잘하시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노래는 한 방에 훅 간단데 예. 이건 한 방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그 얘기 우리 몽키님이 예, 예. 그 맞습니다. 노래 제목은 한 방에 훅 간다는 얘기고요. 예. 저희는 한 방으로 예. 건강을 회복시켜 드린다는 예. 좋은 대로 훅 가야죠.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마두님이 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서덕여 한의사가 책임질 일이 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이게 이렇게. 지금 본인이 인기를 끈다고 좋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예, 다 책임져야죠. 일단 질문만 드려볼게요. 예. 한의사 선생님, 제가 61세입니다. 입안에 해바늘, 혓바늘이신 것 같은데 입안 속이 헐어서 음식을 못 먹일 지경이라 가글 후에 간신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해결 예.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마두님이. 입안 혓바늘이나 예, 이런 예. 구강내염 같은 질문이 많이 올라오시는데 예. 조만간 한번 아, 요거 따라 한번 다루는 자세하게 한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 일단 정리를 하죠. 예. 이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오늘 부비동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생활 습관. 일단 비염과 마찬가지로 예. 아침 저녁으로 코 세척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코 세척. 예. 오. 실내 공
예, 예. 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환기를 좀 잘 시켜주는 것도 환기, 좋겠습니다. 코 세척과 예. 환기. 그리고 예. 가습기나 스프레이 등으로 코 속을 좀 촉촉히 되도록 유지시켜주시고요. 야하. 예. 담배 연기나 화학물질 같은 외부 자극. 아까 그 예. 찬 공기도 외부 자극이 될 수 있겠죠. 피하도록. 피하도록 예.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 감기에 걸려서 이제 합병증으로 많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다시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예. 뭐 외출 후에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는 등 이런 감기 관리. 철저히 하시는 게 생활 습관에서 가장 중요하죠. 아, 좋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 관리하고 면역력 네. 관리하고 감기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허투 말이 아니라 아, 네. 좋은 얘기죠. 단순히 그 감기 때문이 아니라 감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네.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군요. 의료인이 아. 다 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이게 말하는 게 제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요. 아, 정리 너무 잘하시네요. 서정영 한의사와 함께하는 한방에 훅 보내드리는 여러분을 한방으로 낫게도 해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지금 얼굴에 홍조 관련 얘기 예. 그리고 무릎 통증 얘기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요는 요 얘기는요 우리 서동영 한의사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동영 한의사와 함께했습니다.